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공부하겠습니다. 4부로 찬송가를 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은 멜로디만 치고요. 왼손은 기본 반주만 이용해서 찬송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먼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개척교회 같은 곳에는 반주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부로 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멜로디 정도는 칠수 있다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연습해서 멜로디라도 이렇게 반주할 때 쳐주면은, 반주로 쳐주면 좀 그래도 안 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곡은 G코드, D코드, C코드, E마이너, A마이너 이 다섯 개부터 먼저 익히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도 찾으신 다음에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 밑에 있는 C를 5번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레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시레 솔이 G 코드인데 C부터 먼저 치고 레하고 솔 같이 4분의 3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 마디 세 박자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G 코드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D 코드 C 밑에 있는 라를 치고요. 레하고 파 샵을 칩니다. 라하고 레파샵. 자, D 코드입니다. D 코드 연습하시고 C 코드 도미솔 치는데요. 도 치고 미솔. 미솔. C 코드는 쉽고요. E 마이너. 도보다 한음 밑에 있는 C를 치고 미하고 솔 칩니다. C하고 미솔. A 마이너는 라친 다음에 도미. 라도미, 라도미. 처음에는 코드 한개한 개를 이렇게 익히시다가 익숙해지면 다섯 개의 코드를 연결하는 연습해 봅니다. 처음에 G 코드, D 코드, C 코드, E 마이너, A 마이너. 코드가 나오면 바로바로 칠수 있도록 왼손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도를 찾으신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을 1번으로 칩니다. 솔, 솔, 레, 시, 라, 솔. 다, 찬양, 하여라. 자, 두 마디씩 나눠서 할 테니까 두 마디만 잘 되도록 연습해 보세요. 오른손 잘 되시면 왼손 G 코드죠. 두번 시레솔 두번 칩니다.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G 코드. 치면서 G 코드인데 점사번호표가 나왔죠? 처음에 같이 치고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을 치고 그 다음에 같이 칩니다.
요 점사 번음표 리듬 같이 왼손 오른손 같이 저이 리듬 주의해서 따안따당 연결합니다.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잘 되실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3번으로 파 올림표 칩니다. 자, 왜파 올림표 치냐면요.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 올림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칠 때는 검정건반 치는 겁니다. 파, 미, 레, 미, 또파 나왔죠? 검정건반. 자, 여기까지요. 파, 미, 레, 미, 파샵, 솔. 오른손, 파 올림표 주의해서. 왼손은요, D 코드 나왔죠? D 코드, 라하고, 레, 파샵. 그 다음에 C 코드, 도하고, 미솔. 연결합니다. 칩니다. 파 올림표 D 코드 미치면서 C 코드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 5번으로 라둘셋솔둘셋라둘셋솔둘셋 왼손은요 D 코드 그다음에 G 코드 시레솔 라솔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D 코드 솔 치면서 G 코드 자 여기까지 여섯 마디를 했습니다. 여섯 마디를 한번 처음부터 연결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섯 마디 잘 되시는 분들, 일곱 마디부터 12마디까지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와 일곱 번째부터 12번째 마디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한줄 정도를 아주 완벽하게 치는 것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분이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앞에를 잘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쉽게 치는 이 찬송가는 그래도 멜로디를 칠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체르니 그래도 한 30번 정도는 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곡도 있고 올림표나 내림표가 많이 붙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멜로디 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르니 그래도 들어가신 분들이 쳐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 바이엘부터 체르니까지 강의를 아래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찬송가 악보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어떻게 악보 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고요. 유튜브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